약간 2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두 번째 우승을 이렇게 달성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모든 팬분들이 믿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제 3승 4승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마지막 홀 같은 경우는 타이틀리스트 웨지를 믿고 저를 믿고 이제 샷을 했던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.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잘 연결이 돼서 이제 쉽게 우승까지 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TSI 신형 드라이버가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라이버를 일단 칠 때 믿음이 항상 생기고 뭐 거리나 관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스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클럽이 너무 이제 좋아서 예, 제가 운동하는 거랑 이제 클럽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리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시작할 때 좀 편안하게 티샷을 했던 것 같습니다. 17번홀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. 17번홀 같은 경우에는 한 200m가 넘는 파3홀인데 4번 아이언으로 이제 왼쪽을 보고 페이드샷을 구사를 했는데 그 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샷이 너무 잘 돼서 한 두 발 정도 붙어가지고 이제 버디를 또 쳐서 이제 마지막 홀을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. 그런 샷을 만들게 해준 타이틀리스트 아이언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팀 타이틀리스트 여러분들 뭐 저를 끝까지 믿고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. 앞으로 대회가 이제 한 몇 개 남았는데 그 대회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3승 4승 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